아, 이 노래군요. 남자들은 대부분 안다는 이 노래. 진짜 옛날에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부르기도 했고, 일단 또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저는 이 타임레스가 나왔을 당시에 제가 중학생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때 전체적인 그때 음악 시장의 풍토가 약간 어땠냐면 전부 다 김진호 선배님처럼 불렀어야만 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그래서 저도 목소리가 노래할 땐 되게 얇은 편인데 노래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유석훈의 보이스는 진짜 명품 매력 보이스. 어쩜 이렇게 청량한 음색으로 딱 치고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진짜 맛깔나게 부르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진 음색을 잘 이용해요. 진짜 옛날의 습관에서 본인이 약간 꾸민다는 듯한 그런 밴딩들을 다 배제한 느낌이에요. 밴딩이라면 음과 음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음들. 편히 보내주는 일, 편히 보내주는 일. 왜 바꾼 걸까요? 그 본인이 생각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철학적으로 고뇌를 했을 거예요. 김용진님하고 유석균 씨가 코러스를 넣어주고 계시잖아요. 약간 후 하면서 소리로 채워주는 듯한 느낌. 그거를 패드라고 하는데, 저 김용준 씨가 이 SG 워너비에 정말 없어서는 안될 보컬. 네, 이번 파트를 들으면서 아까의 그 생각이 확신이 됐어요. 네, 이석훈 씨는 이번에는 약간 자기가 딱 나와서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어서 자기를 꺼냈는데, 그 전까지는 그 흐름에 막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부드럽게 이어도 갔던 거고. 이러고 노래하네. 근데 손짓이 노래에 굉장한 영향을 줘요. 진짜요? 네. 성악가들이 왜 이러겠어요? 성악가들은 배 쪽을 이제 복식호흡으로 딱 고정을 시켜놓고 내 순도레마. 지금 김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게이 이상 안 올라가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이번에는 다른 앞부분 코러스들에 비해서 조금 더 무게 있게 두 분이 나와주는데, 여기서 김진호 씨가 아주 그냥 위에서 막 감정과 그 절정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조화가 너무 잘돼 있어서. 이 되게 깔끔하게 부를 수 있는 걸로 되게 하셨는 것 같은데, 옛날에 여기 끝에도, 예.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 그 재미는 거기 있다고 봐요. 약간 그 엄청난 애드립의 막 난리 브루스. 예. SG 워너비는 제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좋아했던 그룹이고요. 특히 김진호님, 저도 성악을 하기 전에 이제 소머리 창법 해가지고 열심히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댓글 링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석훈, 타임리스트 노래에 너무 잘 어울려서 놀라웠고, 김용준, 옛날 그 목소리 그대로 보존해서 놀라웠고, 김진호, 창법을 바꿨는데 이 노래 부를 땐 옛날 창법으로 불러줘서 고마웠어. 네, 동감. 많이 이 노래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도 나머지 둘 멤버에 대해서 잘 맞춰졌다 생각이 들어요, 이석훈 씨가. 혼나면 저렇게 되는 건가요? 혼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하실래? 네, 알아서 잘했다. 김용준님은 조금만 부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 부르고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음악을 아우르는 사람이 코러스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 음악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를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이 노래에서 만약 김용준님이 안 불렀다, 그러면 비는 구간이 확 들려요. 되게 다채롭게 코팅을 하고 있는 느낌. 예를 들어서 그냥 코팅을 한게 아니라 약간 홀로그램 코팅 한 듯. 고춧가루 정도? 고춧가루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김치찌개에 고춧가루 넣는. 김치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장면에 고춧가루 뿌린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정도로 사랑스럽게 눈 마주치는 게 괜찮은 건가요? 이거는 약간 쇼맨십기가 좀 많이 있죠. 본인은 그,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저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쇼맨십 무대 위에서라면은 그런 게 꼭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런 모습을 봐야 더 즐겁고. 듣겠다고 이렇게 이걸 클릭한 사람들 전체 다 전부 다 SG 워너비 타임레스를 다시 불러? 하고서는 클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르는 사람들 자체도 오랜만에 부르고 자기들도 이 노래가 반갑고 같이 부르는 우리가 반갑고 하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니까 훨씬 또 이해가 되네요. 그럼 셋 중에 누가 제일 좋으신 거예요? 좋은 거요? 네. 저는 김진호님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원래 최동화님이 있었으면 제가 최동화님 제일 좋다고 했을 텐데. 네, 저는 이석훈님. 진짜 자기 목소리에 대해서 공부나 훈련 같은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같이 할 때는 또 같이 하는 나름대로 네, 어떻게 하면은 이 팀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다 김용준 칭찬하고 다 다른 사람들 고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